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해방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예언궤 모든 성도님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 9가 어, 일구가 시작되어 지금 모임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 구역 예배 헌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온라인 헌금 하는 곳에도 구역 예배 헌금란이 없었고요. 어, 이제 교회가 모임, 모이는 것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 안드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어, 저희 지역 어떤 권사님과 이렇게 포럼하는 도중에 권사님께서는 구역 예배로 혼자서 지속하시겠다. 지속하시고 이제 구역 예배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한꺼번에 드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포럼을 너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모임이 없다고 하니까 살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다시금 결론낸 인생을 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 모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로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회자가 중직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중직자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중직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안녕하신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계속되는 연락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 유일한 한 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주일을 주할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인 주인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을 한, 한 주가 된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삶이 백년 사는 인생, 이 짧게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으며 그것의 증거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저도 설교 지난 주 설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뜨겁게 증거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중심이 담겨진 그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승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에 목적에 있어서 다시금 결론낸 인생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엠넌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존재가 그닥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잘살것 다, 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감기, 무,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 그러나 영적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렘런트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속는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 저도 사역 현장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과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방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 버린 사람들을 많이끔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있다 보니 어떤 분들도 보았느냐? 어떤 권사님 남편인데 이분은 어 그냥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어 이렇게 항상 짚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느 날 말씀이 들렸겠죠. 그리고 이분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지팡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결단하고 지팡이를 버렸는데 그 다리를 안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어,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간증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옛날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다리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어, 이렇게 낫기도 했다. 근데 그랬던 분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참,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어릴 적에 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생각에 속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에 어떤 결론에 이르냐? 이르면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어, 결과가 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닐 거야라는 이 불신앙에 빠지다 보면 결국 속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 또한 사단에게서부터 왔을 것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가라지를 뿌린 것일 것인데. 정말로 이 말씀에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원교 성도님들은 각자의 현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원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 사역할 때는 이제 사역지와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나기도 하고 어, 집 주변을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할 겸 어, 이렇게. 주위를 보니 우장산 공원이 아주 트랙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음, 많이 운동을 하던 어,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같이 사모랑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면은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데 그 아기가 우니까 이제 그 아이를 달래고 달랠 때는 이제 제가 가, 어, 달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감사한 게 무엇이냐 어, 아이와 함께 있으니 어, 그 어른들에게 다가가기 아주 쉬운 전도의 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저는 시커먼 이제 한 아저씨로 어, 불구한데 아이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아이가 이제 또 빵긋빵긋 잘 웃고 있으면 아줌마들이나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어,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전도의 팀이 되어진 게 너무 감사했고 어, 이제 그런 전도를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질문들을 저에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왜 그러냐? 신천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거기는 교회도 아니고 사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어, 거기는 어 진짜로 무서운 사입이 같은 곳이다. 사람을 이제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기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 또 뉴스에 요즘에 신천 어,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은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목사님께서 다니마시는 사랑교회에서 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어, 무지막지하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에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것이 이제 예원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이렇게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설명을 잘못하겠더 예원교회가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 예원교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경영교회 옆이라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 저기 앞에 있는 학교 이름도 잘 저도 모르겠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88체육관 맞은편 부민병원 옆에 있는 어, 예원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 현장에서 기독교의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어,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좋은 뉴스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고 어, TV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볼때 어,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일들과 어 이런 나쁜 뉴스들을 접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위축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모이, 모여서 예배들을 들, 드리게 될 것인데 앞으로의 그런 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축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 잘 믿고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 인생을 살기로 우리는 다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어 강단에서 나왔던 이 말씀 중 말씀 중에서 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어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한 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도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이 갈래가 같은 경고함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요한이 기뻐했던 것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참으로 기뻐했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행함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행함으로 인해 많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 요즘 너무 자주 듣는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통화를 하는, 하는데 통화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이해 못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통화가 뭐였었냐면 이 통화를 몇십 분 동안 하고 나서 어, 이제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하자라는 이런 통화를 하고 끊더라고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자세한 거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어, 이런 통화 내용을 들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어, 시간이 이렇게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성도님들 많이 만나지 못하고 어, 이렇게 그냥 통화로만 어, 이야기를 하고 끝나다 보니까 어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를 어,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어, 포롬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이런 포럼들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정말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만남이 있는 이 만남의 축복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안에 있는 축복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19가 끝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속히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인마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함이 누려지는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갈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또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